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벤츠에 이어 기아 전기차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전방 산업인 전기차의 캐즘과 광물 가격 하락세가 장기화하고 있어 2차 전지주가 단기 반등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기업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ESS로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번에는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전기차 타시는 분들도 힘들고 전기차가 만약에 내 옆에 주차돼 있으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뉴스에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2차 전지를 봐야 된다라고 가져오신 이유가 뭘까요? 2차 전지를 봐야 된다라기보다는 이슈를 일단 한번 점검하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이 상황에서 가지고 왔고요. 어떻게 대처를 할지 좀 네, 알아보죠. 사실 지금 국내에 있어서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네.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시점이 아무래도 그 성장 단계에 있는 과도기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와 다르게 주차장들이 거의 지금 지하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 좀 더 크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 있어서는 지금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둬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발생한 화재 사건들을 보니까 배터리 셀 자체에 자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이 자체적인 결함 자체도 처음부터 애초에 불량품일 가능성이 있고 네. 내지는 후발적으로 배터리가 보통 이제 차량 하단에 부착이 되다 보니까 가속 방지턱을 넘거나 했을 때 손상이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배터리상에 결함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 화재 났었는데 거기에 또 들어간 배터리가 우리나라 국내의 배터리더라고요. SK 온 쪽에서 만든 배터리인데 이 부분은 또 충전이 이제 과부하돼서 과충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이제 원인을 정확히 이제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벤츠 쪽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모델 자체는 중국산 지금 배터리 셀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배터리 1위 기업인 CATL의 배터리와 함께 지금 10위권에서 한 8위권 하고 있는 파라시스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배터리가 지금 MCN, 그러니까 니켈 코바트 망간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에너지 밀집도는 좋지만 화재에 좀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해서 LFP 배터리 를 주로 생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가장 잘하는 게 가격 경쟁력을 또 내세울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벤츠 쪽에서는 이미 최대 주주,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지금 중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국산 배터리를 쓴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산 배터리 쪽에서 화재 발생이 났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이 그리고 리콜도 최근에 많이 좀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이 반사의 수혜를 보지 않겠는 냐라고서 지금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MCA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하이엔드 배터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무리 중국에서 그 가격적인 경쟁력을 내세운다고 해도 기술력이 받쳐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결함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 결국에는 대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이 반사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충전 과부하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배터리가 완충 100% 되지 않고 한 80% 정도에서 끊으면 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이제 충전 시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좀 규제들도 생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런 인프라를 그럼 다시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단점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국내 한정돼서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실제로 봤을 때
지금 전기차 캐즘 현상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성장세를 겪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은 여전히 지금 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성장 중이라는 점을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기차 뭐 폭발하고 화재가 나는 사고들이 나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우려는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뭐 주가도 못 가고 있는데 그런 관련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 좀 체크를 하고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고은별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저점에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기도 한데요. 다만 이러한 시장을 타개하기 위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ESS 시장에 좀 진출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컨퍼런스 콜에서 전기차 생산 라인을 ESS로 변경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에 어제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5일 차트를 보더라도 변동성이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ESS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한중 NCS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8%가량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올해 들어서만 300% 가까운 주가의 상승폭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불확실성과 부진한 수요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종목을 지금부터 체크해 봐야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오히려 지금처럼 최고의 악재가 겹치고 바닥일 때 아예 매수를 해서 길게 가져가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저는 역시 배터리 쪽에서는 1위,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2위 기업에 해당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꼽아보고 LG 싶은데요. 네. 최근에 근데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나 2차 전지, 리튬 관련 기업들이 하방 압력을 좀 크게 덜 받는 분위기인 것 같긴 너무 합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과대 낙폭이 네. 지금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하단에서 계속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 구간에서 그러게요. 받쳐주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 역시도 2023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수주는 일단 미리 받는 거잖아요. 네. 500조 원 지금 규모의 수주가 지금 이미 다 차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완성차 기업들 고객사 확보도 지금 잘 해나가고 있거든요. 다만 이 전기차 수요가 지금 둔화가 되다 보니까 배터리와 원재료 판가가 지금 하락하게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도 지금 좀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네.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계약을 살펴보니까 원재료 가격 변화가 이제 시차를 두고서 배터리 판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레깅 효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 IRA 지금 세제 혜택 지원을 좀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적인 방어는 좀 성공적으로 네.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북미 노후 전력망이 지금 교체되는 과정에서 ESS 지금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ESS 배터리 사업도 역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ESS 배터리 쪽은 실적이 잡히나요 지금? 아직은 안 잡히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리튬 인산철 이제 배터리 쪽으로 해서 ESS용 양산하고 있는 곳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일하기 때문에 네. 이 향후에 있어서의 매출 반영이 좀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27년도 경에는 이제 폼팩터가 계속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폼팩터는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이 있는데 지금 워낙 이런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다 네네. 보니까 각형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뭐 화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금 유럽 시장에서도 폼팩터 관련해서 각형 배터리를 선호하는 그런 양상으로 변화가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도 폼팩터를 계속해서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바닥 구간만 잘 잡아보신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주가는 조정받을 대로 받았고 안 좋은 악재들도 좀 많이 겹쳐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 역발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LG 엔솔 받고요. 자, 신의원님은 저희 예, 2차 전지 간단하게 한 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바나듐 이온 배터리에 관련된 유니온이라는 유니온? 종목입니다. 네. 지금 아까 전에 뭐 각형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NCM811을 쓴 지금 저기 CATL의 각형이라는 얘기가 처음에 있다가 네. 알고 보니까 파리시스의 파우치형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것도 벤츠에서 유럽이냐 아시아냐 다 틀리고 트림마다 틀려서 알려줄 수 없답니다. 지금 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그거죠. 파우치형이나 원형에 비해서 지금 각형으로 가는 추세라는 거. 그게 이제 폭발의 위험을 조금 더 막는 그 형태의 변화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질의 변화가 있죠. LFP가 됐던 NCM이 됐던 NCMA가 됐던 전부 다 리튬 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리튬의 폭발력 요거를 잠재울 수 있게 다른 걸로 대체하자 해서 지금 나트륨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나트륨 황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바나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듐은 특히 포천의 이동갈비 맛있는 거기에 엄청난 매장량이 있다는 소식에 우리나라에요? 굳이 그러면 중국산 원자재 쓸 필요 없이 포천 가서 파내면 되니 엄청 좋은 저기 원자재 수급이 아니냐 이 얘기까지 나오면서 바나듐 쪽은 특히 중대형 ESS 쪽에 어울리고 나트륨이나 나트륨황은 소형 전기차의 배터리에 어울린다. 어쨌든 리튬이라는 물질의 불안정성을 커버칠 수 있는 다른 걸로 바꾸는 이쪽의 한 길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전 와이프 분이 얘기하신 파우치형을 안 쓰고 각형으로 쓰는 이걸 네. 조합을 하겠죠, 나중에는. 리튬을 안 쓰고 바나듐을 쓰면서 모양을 각형으로 가던가. 어쨌든 폭발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네. 그래서 유니온이 뭐 바나듐을 비롯하여 이런 특수한 이 저기 물 광물들을 캐는 이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주를 엮이고 만약에 여기 조금 더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즈, 포스코케미칼, 롯데케미칼 이런 네.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튬이온의 폭발 위험성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쪽을 바나듐이나 뭐 다른 물질들과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대책까지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